성시 두부 조금만 넣자. 냄비가 작아가 넘치겠다. 성시 왜 야채를 먼저 안 넣고 두부를 먼저 넣고 넣어? 아, 두부에 간이 좀 배이라고. 야채는 간안 배도 되나? 야채는 간이 잘 배이고, 두부는 잘안 배이잖아. 넘치겠네. 싱겁나. 왜 대답이 없나? 싱겁다니까. 어? 너무 싱겁다. 싱거워? 소금을 좀더 넣을래? 좀 싱거우면 성원씨 소금 넣으면 된다. 그래야 물이 안 생겨. 장갑 안 끼네. 깨돌이가 깨돌이 깨 진짜 많이 넣는 응? 괜찮나? 됐다. 됐어? 혹시 그 대충 살짝 묻히면 안 되나? 아니 안 묻는 날이 있잖아. 다시 묻히면은 좀 안 묻으면 어때? 아 그래도 묻어야지. 아니 당신 일할 때 이렇게 꼼꼼하나? 당신 일할 때도 이랬나? 꼼꼼하나? 어? 회사 가서 일할 때 완벽해야 돼. 완벽해. 좀 덜 묻어도 되겠구만. 송씨, 그 이거 계란물 푼거 그릇을 좀 들어가지고 절로 옮기줄래? 계란물이 자꾸 묻잖아. 불이 너무 약하나? 왜 자꾸만 오그라들지, 전이?
부위를 잘못 샀나? 뭐야, 정씨? 토닉워터. 오늘 맥주 안 썼네. 이게 또 이러면 또 괜찮다, 이렇게 한번 본다. 맛있나? 소주 맛이 다 어디 도망갈 뿐 없노? 소주만 안 남아? 응. 육도 맛있나? 맛있다. 이 김치는 오늘 시장 장 보러 가니까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가 만무치 갖고 막 내더라. 사람들 줄 서서 사더라. 맛있나? 할머니가 막 가져가서 먹어보면 깜짝 놀란다더만. 깜짝 놀래게 맛있나? 아니가. 막무치서 그런지. 맛있어 보이던데? 양념이 좀 짜네. 짜? 응. 참아야 맛있다 해서 샀던 거. 짜다. 삼삼한 게 짜다.
이 비주얼보다 맛아, 이가. 뭐,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, 가게 하지만. 그것도 맛있는 거 이야기지. 맛 없으면 뭐지나.